13년 만에 대백대전이 지난 23일 막을 올려 다음 달 9일까지 이어집니다. 특히 저희가 나와 있는 부여군에서는 수상 멀티미디어쇼를 비롯해 백제시대의 정수를 느껴볼 수 있는 다채로운 볼거리들이 마련돼 있습니다. 박정현 부여군수 모시고 대백제전에 대해 자세히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군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자, 지난 2010년 세계 대백제전 이후에 13년 만에 이번에 대백제전이 다시 열리게 됐습니다. 먼저 이번 행사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올해 69번째 치러지는 백제문화제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되고 가장 규모가 큰 역사문화축제입니다. 이번에 대백제전으로 그 규모를 크게 해서 치르게 됐는데요. 올해는 백제 금동 대학로가 발굴된 지 30년 되는 해이기도 하고요. 또 웅진 공주에서 사비 부여로 천도를 한 성왕이 즉위한 지 1500주년 되는 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찬란한 백제 문화의 우수성과 아름다움을 세계에 널리 알릴 필요성이 제기되고 이에 따라서 저희들이 글로벌한 세계 축제로 한번 크게 치르게 됐습니다. 네. 네, 부여군이 이번 대백제전을 앞두고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거리 마련했다고 들었습니다. 특별히 심혈을 기울인 프로그램이 있을까요? 개막 행사로 무엇보다도 웅진에서 사비로 천도했던 당시의 모습을 재현을 봤습니다. 백제 사비천도 페스타가 그것이고요. 또 백제 의자왕에는 개상공자라는 공주가 딸이 있었는데요. 이 계산공주가 여전사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계산공주와 백제를 구하기 위한 그런 모습들을 재현하고 또 금동내향로를 테마로 한 수상 멀티미디어쇼를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또 백제 성황의 업적과 또 백제군의 출정식을 재구성해서 크게 대규모로 퍼포먼스하는 것을 만들었는데요. 백제군 출정식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리고 또 부여 시가지에서 펼쳐지는 야간 퍼포먼스, 백제문화, 판타지, 퍼레이드 이런 것들도 눈여겨볼 만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규안면 신리 백마강변에 80개의 캠핑장을 조성해서 하룻밤을 즐기는 대백제전 캠핑데이가 새롭게 준비되어 있는데요. 많은 젊은이들에게 인기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번 대백제전 주제가 이제 대백제, 세계와 통하다입니다. 그래서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많은 관광객들이 이제 찾을 것 같은데요. 이 세계와 소통하는 대백제전, 어떤 점에 좀 주안점을 두고 계십니까? 최근 세계는 한류 문화로 열풍을 앓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대한민국의 문화가 세계에 널리 알려졌는데요. 그 뿌리가 바로 백제 문화에서 비롯됐다고 저희들이 자부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한류 문화의 원조인 백제 문화를 널리 알리는 것이 바로 우리 문화가 독창적이고 또 세계적인 것이다 하는 것을 알려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글로벌이 중요한 게 아니라 로컬이 훨씬 중요하고 로컬의 바탕을 둔 글로컬의 주안점을 두고 백제 문화제를 지금 준비했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그런 점에서 우리 부여의 태도 두레풍장, 그다음에 사비백제 체험 이벤트, 또 한류 원주 백제 문화를 알리는 어울림 마당 등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이제 곧 있으면 또 추석입니다. 연휴를 맞아서 많은 관람객들이 부여를 찾을 것 같은데요. 관광객 여러분들이 꼭 가보셨으면 하는 장소가 있을까요? 부여는 지붕 없는 박물관이라고 할 만큼 아주 여러 가지 문화유산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2015년에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되기도 했습니다. 관봉리 유적과 부소산성, 그리고 정림사지, 나성과 부여 왕릉원 등 부여만이 간직한 관광 명소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데 가보시면 아주 기억하기 좋은 추억거리가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서동과 선화공주의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가 전해지는 것으로 유명한 북남지가 있고요. 또 사랑나무로 유명한 이곳에 가서 약속을 하면 결혼할 수 있다는 그래서 젊은 친구들이 많이 가는데요. 성흥산 가림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신라시대 때 창건한 천년고찰 무량사도 관광객들이 가볼 만한 명소입니다. 예, 군수님 오늘 문화해설사처럼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많은 분들이 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